바로! 아 보여줄라 마더라 미치겠다 진짜! 뭐지? 어 오케이 야야! 아! 오그리 죽을 것 같아. 야 해킹당했나봐.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려는데 팁 같은 거 있을까요? 운전 시작하기 전에 운전이라는 게 존나 어려워 보이거든요? 존나 게으려워 보이는데 막상 운전 시작해보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쉬워요. 보통 그냥 장거리 가면 찍지만 하면 돼.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갑자기 누가 내 쪽으로 똑같이 차선 변경하다 이러면 특별한 이벤트긴 한데 그런 긴급 상황에서의 제동이나 뭐 이제 피하거나 뭐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은 그게 운전 실력이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도 개쉬워. 그래서 사람들 막 운전하다 졸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어면서 내가 손을 막 하고 그래.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. 지금은 그냥 이거 잡고서는 균형만 맞추고 엑셀 밟다가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 살짝 밟고 너무 느린 엑셀 밟고 이말만 해도 운전할 수 있는 건데 옆차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? 근데 옆차가 이상한 짓은 아니에요. 도로에 개 많아 진짜. 이건 욕을 안 하려도 욕을 안 할 수가 없어. 진짜 도로에 개발아. 운전은 자기가 잘한다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섭다고. 근데 자기가 잘하면 사고 날 확률이 줄기는 해.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어. 약간 이제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운전하는 게 맞는데 이지랄로 운전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. 넘어갈 듯 말 듯 넘어갈 듯 말 듯 이지랄로 운전하는 애들 있다고. 그런 거 보이면은 살포시 거리 좀 더 주기. 이런 것만 해줘도 사고 덜 난다니까 진짜. 아니 그 주변 지인 중에 돈 진짜 많이 버시는 분이 있거든요. 돈이 진짜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최신형 페라리를 샀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운전을 잘 못 하셔갖고 최고로 밟은 게 60km래.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던 말로는 아 저 뒤에 초보 딱지 붙이려고요. 나한테 이러셨는데 그쵸 붙이셨나 모르겠네 그거. 붙였어? 아 개웃기네. 사진 보고 싶다. 그 뒤에 있는 차 얼마나 무서울까? 그거 한 6억 하는 거거든요? 내 기억에? 페인트가 벗겨도 가이자 차 팔아야겠어? 아,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얘기 많잖아요.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랑 이런 스포츠카들이랑 비싼 차들이랑 사고 나면은 이제 인생 망한다. 인생 하드모드 시작이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? 사실 처박아도 돼요. 누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. 처박아도 큰 문제 없어. 내년부터 차 안 물면 되지. 처박고 이제 평생 차 안 물면 돼. 뭐 이제 인생 하드모드까지는 아니야. 다만 뱀물보험에 들었다는 가정하에. 그래서 이제 크게 막 이제 저거 박았다고 인생 망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. 보험료만 수익 상승하는 거지. 오늘 운전면허 꿀팁 달란 친구야. 운전면허 꿀팁은 없고 차 샀을 때 보험 들 때 대물 10억으로 들어. 그게 꿀팁이야 씨발. 괜히 그 몇만 원 아끼겠다고 그 2억짜리 들지 말고 10억짜리로 들어. 내가 알아봤는데 그 2억짜리랑 10억짜리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. 뭐 이제 적게는 몇천 원 많아도 몇만 원 차이 안 나. 보험이라는 게 이게 그런 애들 있어. 비싼 차랑 사고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비싼 차 얼마나 많다고 이럴 수 있는데 뭐 보험이라는 개념이 원래 사고가 안 나면 장땡입니다.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.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을 보장해주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큰 돈도 아니고 몇천 원 몇만 원 더 내고 10억짜리로 드는 게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항상 10억짜리로 들고 있고요. 운전면허 기능 변천사. 와 빡셌네. 여기서 출발해서 경사를 건너고 불차가 야 이거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졌겠는데요 이미? 와 미쳤다. 거짓말 치지 마!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바뀌었다고? 이게 16년까지? 아, 그래. 그니까 이게 한참 이게 말이 많았어. 일단 16년 때쯤에 이때 사람들이 야, 이거 곧 끝나니까 빨리 따야 된다. 시험하자, 시험. 얼마나 쉽겠어. 얘네들 개 쉬웠네. 이거 뭐 기능시험이 아니고 이거 지능시험이잖아, 이거는. 아니, 이 정도는 해줘야 도로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어디 이제 그냥 계획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아,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? 컴퓨터 미쳤나봐! 이거 왜 자꾸 떠, 이거? 지금 두 번 껐는데. 어? 뭐냐? 이게 부끄러움을 타네 이거 사람들한테. 아이 개발! 야 이 새끼 진짜 신기해! 방송에서 보여주려면 꺼지고 이거 화면 돌리면 다시 뜬다니까? 와 미치겠네. 또 화면 돌리니까 바로 어 보여주려면 안 떠라. 미치겠다 진짜. 봐봐 기다려봐. 기다리면 떠. 아 나 존나 열받네 진짜. 아 진짜 안 떠? 안 뜨는 거지? 방금 속상하시려고 봤어!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. 이러고 방송할게 내가. 이 정도 일부라는 거 아니냐? 그냥 터치코인으로 캡처를 해줘. 아니 이게 그냥 뜨는 게 이지라 하면서 떠요! 안 뜨지? 어 오케이 알겠어. 야야 야 내가 영상 찍어서 보여줄게. 야 지금 계속 이래. 야 오그리 죽을 것 같아. 야 해킹당했나봐. 지멋대로 이미지 파일이 막 떠. 막 돌아가 이렇게 지금. 뭐냐 겁나 무서운데. 아 깜짝아 밀파님 사진 왜 있냐 내 컴퓨터에? 지금 내 썸네일마다 저장해놓은 PNG 파일 계속 돌아댕겨. PPT 보드에 계란 껍질이나 뭐 들어가서 자동으로 눌리고 있는 거 아님? 아 그런 건가? 아 나 진짜 미치겠네? 보여요 이거 지금? 지 맘대로 이래 이것도 틀려고 그러잖아 우선. 내가 이러니까 미쳐 안 미쳐? 이랬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아니래. 그리고 다시 화면 돌아오면은 또 이지랄라. 내가 미쳐 안 미쳐? 어 약간 이미지 파일 쌩쌩쌩 돌아가는 거 존내 무서웠는데? 계란 껍질인가? 아니 약간 렌즈 국물 떨어졌나? 지금은 괜찮네요.